안녕하십니까. 엿겐TV입니다. 오늘은 그 백제가 말이에요. 최초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책계왕입니다. 이 책계왕이 누구랑 혼인관계를 맺냐면 대방이라는 나라하고 맺습니다. 백제에 최초로 나라와 나라 사이 혼인관계를 맺은 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 대방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족의 나라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록을 먼저 보시죠. 서기 286년 책계왕은 고이왕의 아들이다. 키가 크고 뜻과 기품이 웅장하고 뛰어났다. 와, 이거 완전히 송중기네. 어쨌든 286년에 고이가 죽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고이는 이제 아버지죠. 근데 이 고이 왕이요, 어떻게 왕이 됐냐면 그 서기 234년에 그 북부 세력인 진씨들이 있었어요. 얘네들하고 짜고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고이 왕이 그래서 왕이 된 왕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책계왕인데 책계왕이 286년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고구려가 대방을 정벌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대방이 백제한테 구원을 요청했어. 왜 요청했을까? 나오죠, 기록이. 책계왕은 대방 왕의 딸 보과를 맞이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대방이라는 나라하고 백제는 장인과 사이의 나라가 되는 거죠. 책계왕이 이제 사이고 대방왕이 장인이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대방을 치니까 대방이 백제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고, 백제는 당연히 장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를 보낸 거죠. 그런 기록입니다. 이때 대방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알아보셔야 되잖아. 대방이라는 나라.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전에 나옵니다. 건안, 그러니까 서기 196년부터 220년 사이에 공손강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을 할 때, 요동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이 공손도입니다. 그의 후손이에요, 공손강이. 그러니까 요동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의 후손인 거죠, 공손강이. 이 공손강이 두유현, 이남의 황지를 갈라 대방군을 세웠다. 여기에 대방군이 나옵니다. 대방왕, 대방군. 명칭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대방왕이라는 거는 이 대방군의 어떤 우두머리를 말하는 건가? 어쨌든 이 대방군이 공손강이 이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면요, 우리 그 정부하고 우리 그 학자들 있잖아, 역사 학자들. 이 대방군의 위치를 어디로 잡았냐면요, 이겁니다.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의 만주 이쪽 일대가 요동군이라고 합니다. 요동군이 지금의 청천강 일대까지 요동군이래요. 그리고 그 이남으로 평양 지역이, 대동강 인근 지역이 전부 다 낙랑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 평양 이남 지금의 황해도에 대방군을 설치를 한 겁니다.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 대방군의 위치를 지금의 황해도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설로 굳혀진 거예요. 대방군은 황해도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의 그 평안도 이남 황해도 지역이 대방군이야. 일단은 대방군은 지금 황해도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하고 역사학자들이 주구장창 떠드는 이 낙랑군 대방군이 위치가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공손강이요. 이 공손씨 세력이 서기 238년에 위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평안도하고 황해도 지역이 위나라 지역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나라에서 이 지역에다가 태수를 보냅니다. 이 평안도에 있다는 낙랑군에는 그 유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위나라가 서기 240년에 그 다음에 대방군에는 그 궁준이라는 사람을 태수로 임명을 합니다. 240년에 지금 평안도는 유무, 요 황해도는 궁준, 얘네들을 임명한 거야. 그리고 서기 245년에서 246년 사이에 위나라 유주 자세였던 강구검하고요 고구려 동천왕이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동천왕은 서기 24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죠. 그리고 그때 서기 247년에 대방태수 궁준에서 왕기라는 사람을 위나라에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의 그 평안도 일대가 낙랑군, 그 이남이 대방군이자, 근데 동천왕이 말이에요. 수도를 국내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 평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의 대동강 일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의 대동강 일대는 낙랑군이잖아요. 근데 동천왕이 수도를 이 낙랑군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247년에 동천왕이 수도를 이 낙랑군 지역에서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 낙랑군하고 대방군은 언제 멸망을 했냐면 고구려 미천왕 시기입니다. 서기 302년에서 314년 사이에 낙랑군, 대방군이 멸망을 당합니다. 고구려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이 낙랑군, 대방군이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에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딨냐? 바로 지금의 요하, 남단에서 요동반도 사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낙랑군, 대방군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 당연히 한민족이 살고 있죠. 예맥족. 예맥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대방군, 낙랑군은 이 지금의 요동반도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평안도 황해도는 예맥족, 우리 민족인 예맥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백제 본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기 246년, 그러니까 위나라 광구검하고 고구려 동천왕이 싸울 때 얘기예요. 그때 고이왕은 그 틈을 타서 자장 진충을 보내 낙랑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낙랑 태수 유무가 이를 듣고 노하자 그 사람들을 돌려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백제가 낙랑군을 친 거네? 이 말에 따르면 낙랑군 대방군은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요? 근데 이 백제 본기에 나오는 어떠한 그 명칭이 있잖아요. 김부식이가 기본적으로 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그 명칭들은 모두 중국 사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 258년에 말갈의 추장 나갈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랬던 기록이 있어요. 말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갈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구려 있잖아요. 고구려 추무왕 때 말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지반이라고 치고 고구려 수도가 그러면 지반의 동쪽에 말갈이 있었던 거야. 추무왕 때 기원전에. 그리고요 이 백제 온조왕 때도 말갈하고 또 싸워요. 그렇다면 지금의 한강 일대가 백자라고 치면 그럼 북쪽에 말갈이 잔뜩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서기 120년경에 신라하고도 싸워요 말갈이? 그렇다면 이 말갈이라는 종족은 이 지금의 강원도부터 이 만주 동쪽 여기까지 전부 말갈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아니 말갈이 무슨 북쪽에 나타났다가 서쪽에 나타났다가 뭐 동쪽에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이 말갈이라는 명칭은 중국 사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김부시가 중국 사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백제의 북쪽에 있었던 거는 예맥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민족의 하나인.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삼국사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대방군은 요동반도에 있는 거고 위치는 그러면 대방왕은 도대체 대방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지금의 예맥족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야 대방왕이잖아 명칭이. 그러면 대방군하고 관련이 있겠지. 대방군을 차지한 사람이 왕을 참칭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위치가 여기더라도 대방군을 점령한 사람이 왕을 참칭할 수가 있잖아. 나 대방왕이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봤죠. 자 일단 위나라에서 이제 진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위나라 그러니까 진나라 사마이 사마이의 그 손자인 사마여미가 서기 265년에 그 조조의 후손이었던 조환을 겁박을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 281년에
그 대방군, 낭랑군, 요동군, 현도군을 일컬어서 평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 평주를 없애버립니다. 왜? 모용 선비족 때문에. 그러니까 진나라가 들어선 다음에 이 모용 선비족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낭랑군, 대방군 이쪽을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진나라 땅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은 누가 차지했을까? 나옵니다. 자치통감에 서기 313년 요동의 장통은 낭랑군 대방군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장통이란 사람이 낭랑군 대방군,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 요동반도에 있는 낭랑군 대방군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통. 그렇다면 이 장통이 서기 281년에 이제 이 모용 선비족 때문에 진나라가 이 낭랑군 대방군의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이때 장통이라는 사람이 저는 차지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때부터. 그렇다면 281년 이후라면은 책계왕이 대방왕하고 결혼을 맺을 때랑 거의 일치하잖아요, 시기가. 그렇다면 이 장통이 대방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 장통이 대방왕이라는 어떠한 기록이 없거니와 이 장통이 낭랑군, 대방군에서 어떠한 활동, 그 다음에 이 낭랑군, 대방군과 고구려와, 그 다음에 이 모용 선비족과의 어떤 교류, 어떠한 접촉,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백제하고는 아무런 교류라든지 접촉의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있어야지 장통이 대방왕이라고 참칭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백제란 접촉이 있으면 당연히 장통이 대방왕인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대방왕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되죠. 예맥 쪽에서 찾아야죠, 대방왕은. 자, 일단 찾기 전에, 그러니까 고구려가 대방을 쳤다고 기록이 나오잖아요, 백제본기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삼국사기 기록에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 어떤 그큰 전투가 있었으면 양쪽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제랑 고구려와 전투가, 큰 전투가 있었으면 백제 본기에 기록이 되면 고구려 본기에도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한 거잖아요. 백제 본기에 고구려가 대방을 쳤다. 이 기록이 백제 본기에 있으면 고구려 본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서기 286년, 이때는 고구려 왕이 누구냐면 서천왕입니다. 서천왕이 뭘 했냐면 286년에 서천왕의 동생인 이로 소발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얘네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대방을 쳤던 그 해에 서천왕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없어요. 고구려가 대방을 친 적이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뭐 지방에 어떤 장수가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방이란 나라를 친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근데 기록이 없다? 고구려 본게 당연히 나와야죠. 아닌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지방의 장수가 벌인 그런 소소한 그런 전투가 아니었던 거죠. 없습니다. 고구려가
대방을 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요. 이 삼국사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김부 시기는 무조건 평안도에는 낙랑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고유의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부식은 무조건 평안도에 낙랑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도 김부식이도 기록을 엉망으로 막 기록합니다. 보세요. 기원전 2년 낙랑이 백제의 최초의 수도인 위례성을 이제 불을 지릅니다. 낙랑이 기원전 2년이에요. 이 낙랑을 서기 37년 고구려 대무신왕이 공격을 합니다. 멸망을 시켜요. 그래, 멸망을 시켰어. 근데 이 낙랑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신라로 도망갔다는 거야. 5천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 이 낙랑에 대한 기록이 이래요. 말갈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만주에서부터 저기 강원도까지 전부 말갈이라고 하잖아. 이거를 감안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방왕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책계왕이 이제 어떻게 죽었냐면요. 서기 298년 한나라가 맥인들과 합세하여 침범하였다. 한나라가 나오네. 298년에. 한나라가 190년에 망했잖아요. 한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298년이면 진나라 아니에요? 진나라. 진나라가 예맥족하고 합세해서 백제를 쳤다고 나와야지. 이렇단 말이에요, 기록이. 이 얘기는 걸러서 들으셔야 돼. 한나라가 맥인들과 함께 백제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정확한 건 뭐냐면요, 예맥족이 백제를 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맥족한테 책계왕이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책계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분서왕입니다. 분서왕이 복수를 합니다. 서기 304년 낙랑의 서연을 습격해서 뺏었다. 10월에 낙랑 태수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분서왕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막 엉망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공손광이 대방군을 설치했다. 그 지역은 지금의 요동반도. 아시죠? 그리고 평안도하고 황해도에 있었던 종족은 우리 한민족인 예맥족입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책계왕이 혼인한 대방이라는 나라는 뻔하지 않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예맥족들 중에 하나의 부족 왕을 지칭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대방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대방왕의 종족은 누구냐? 예맥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